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짙은 녹색으로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위권 위주로 초록불을 따라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알트코인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붉은기가 많이 눈에 띄면서 오늘 시장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좋다고 평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가치 3,44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가격 상승에 힘입어 63.5%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비트코인 7거래일 동안 박스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7%가량 상승하고 있고 주간 가격 차트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상승 쪽으로 긴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강세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10위권 내에서 내리는 종목은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이고요. 트론이 2.54%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보셔도 혼조세가 포착이 되는데 11위에서 20위 사이에는 사실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비 익스체인지, 바이낸스 OKEX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소폭 24시간 동안 늘었습니다. 업비트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61%가량 늘어난 상태인데요. 순위는 34위에 머물고 있네요. 빗썸에서의 국내 시세, 비트코인 96만원가량 오르면서 1,466만원선 기록 중이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강보합 수준에 머뭅니다. 그 밖의 코인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많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하락하는 게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99만원, 거의 100만원가량 오르면서 1,464만원 선에서 거래 형성하고요. 리플, 이더리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빗썸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거의 독주를 펼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면서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렌드 반전, 그러니까 약세나 강세로의 전환은 시장의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몇 주 동안 급격히 급상승한 피로감에 숨 고르기를 지속하다가 시원한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비트코인 그래프에서 확인하셨듯이 대부분의 시간을 박스권에서 보낸 비트코인인데요. 오늘장에서 급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최근 비트코인이 2018년 12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매도 국면으로 돌아서는 등 시장을 고민하게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피터 브렌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약 7개월에 걸쳐서 상황을 본다면 5,000달러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2018년 이전,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의 가격 흐름인데 포물선의 가격 상승 나와주고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 이 가격을 저항선으로 해서 지지선으로 해서 네, 가격이 형성됐고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와준 후 다시 한번 포물선 그대로 그려주고 있죠. 자, 조금 더 긴 흐름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포착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9,200달러를 저항선으로 보고요. 저항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단기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앞서서 했는데 향후 몇 주간 12,064달러 위로 상향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 형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뒤집어 놓은 건데 주로 하락 추세의 마무리 단계에서 상승 전환할 때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인 톤 베이즈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만약 추세가 강세로 되돌아가야 한다면 12,200달러에서 12,500달러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일단 12,289선이거든요. 자, 12,289선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요. 피터 브렌트의 제시가 가격 12,064 이상으로는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상향 구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시간 동안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웨일 얼러트, 대량 거래를 추적하는 웨일 얼러트는 일부 거래자들이 3시간 만에 5억 3,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전송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이동이 아니라서 콜드월렛에 보관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요, 비트파이낸스와 후오비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한 개인이 9,792 비트코인, 시가 기준 1억 1,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판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하고 있네요. 자, 차익 실현 매물로 보이는데 같은 맥락에서 웨일 얼러트는 바이낸스에서 도난당했던 비트코인이 비축된 지갑에서 800만 달러와 11,000 달러의 두 가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테더가 1억 달러 상당의 USDT를 시장에 공급한 것인데요. 테더의 공급 물량 추가를 두고 크라켄의 CEO인 제시 파월은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를 암호화폐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자,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이요. 일단 311달러에 거래되면서 300달러를 넘긴 상태이거든요. 이더리움도 이슈가 있습니다. 곧 비트코인 선물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CME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기준 가격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선물 거래 출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자, 이더리움 선물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의견을 포력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블록 보상의 90% 삭감도 강세의 원인이 되어 왔는데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 2.0 연구원은 자, 블록 보상 감소 일정을 잡은 상태인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일정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2021년 3월 1일이 되면 발행량이 10배 줄어든다라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작업 증명이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면서 발행량이 약 10배 감소하기 때문에 블록당 2이더에서 0.2이더까지 블록 보상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네오에 관련된 뉴스도 있는데요. 네오가 최근에 주요 헤드라인을 사실 장식하고 있진 않지만요. 호재들이 많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6월에 네오에 기반을 둔 전략 게임이 네오 테스트넷의 오픈 베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문라이트라고 불리는 프리랜서 플랫폼의 네오 블록체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스틸덱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고 네오에 기반을 둔 NEP5 토큰을 추가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이 호재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네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 소식도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펀더멘털을 다룬 기사인데요. 어제 제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차기 ECB 총재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특히 리플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네요. 비록 라가르드 총재는 암호화폐 인사는 아니죠. 전통금융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서클을 언급하면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용한 적도 있고
리플의 경영진이 백악관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현재 금융당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목표는 스위프트, 기존의 국제 결제망, 국제 송금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전 스위프트 직원이자 리플의 글로벌 뱅킹 책임자인 말잔 딜라트리에 따르면요. 글로벌 결제 플랫폼은 경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을 눌러야지 되는 게 아니라요. 둘이 같이 서로, 뭐, 예를 들면 커피와 설탕처럼, 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네, 커피와 설탕 비유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리플 현재 가격 잠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현재 40센트 바로 아래에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세가 붙는다면 50센트, 그리고 그 위로 80센트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는 분석이고요. 34센트 아래로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격을 좀 주시해봐라 라는 제시까지 했네요. 자, 트론도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각 암호화폐별로 뉴스가 좀 풍성한 하루인 것 같은데요. 자, 수천만 달러의 사기를 당했다. 라는 이유로 화가 난 투자자들이 월요일, 현지시간 월요일 트론재단의 베이징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웨이브필드 슈퍼커뮤니티로 알려진 10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사건과 트론과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사기 회사는 자신을 트론의 대표자 중 한 명이다 라고 내세운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고 해요.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제 트론 플랫폼이 중국에서 웨이브 필드로 알려져 있죠. 이런 이름을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론을 믿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투자자들은 설립자 겸 CEO인 저스틴 선이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네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트론의 가격은 한때 9.5%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하락세가 조금은 진정이 되면서 2% 하락으로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정책 쪽의 뉴스를 살펴보실 텐데요. 네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2019년과 20년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도 이번에 인프라나 디지털, 고용, 제조 여러 면에서 신인도를 건설하겠다 라는 그 취지하에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것보다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은 크립토 카눈이라는 인도의 암호화폐 뉴스 플랫폼인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이게 좋은 뉴스다라는 의견이 44%를 차지했고요. 46%가 무관하다. 그리고 10%가 나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소식 속에서 나온 예산안 발표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네,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중앙은행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중앙은행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응해서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네요. 중국인민은행의 왕신 연구국장은 리브라가 특히 국경간 지급에 널리 활용이 된다면 화폐처럼 기능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리브라가 발행되면 미국 달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민은행은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으로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네, 연구 그리고 협력을 시작하라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베이징대, 인민대, 상하이 교통대 등 여러 학계 자원들도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이 주도한 이 디지털 통화 개발 계획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거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리브라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리브라 EM이 관련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인도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중국은 네, 디지털 통화 개발에 적극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안 좋게 일단 본 상황인데요. 은행은 리브라로 인해서 수익이 저하되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라고 일단 지적만 나온 상태입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는 또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네. 기대와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1% 급등하면서 12,5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풍성한 뉴스들 살펴봤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3분 뉴스를 진행하는 박하은 양이 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서영 게스터나 저나 또 박하은 게스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로 인사를 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